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충격의 나이키, 전혀 나이스하지 않아. 피트 나이키 실적 토파보기. 토파보기 한글입니다. 그 언제부턴가 그 증권사 보고서에 뭐 토파보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처음에 무슨 톱을 자르나? 했더니 토파보기가 찬찬히 살펴서 들여다보기. 누군가 쓰다 보니까 그게 약간 뭐 있어 보이잖아요. 계속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보시는 분의 연령층이 다양해서 어느 세대가 이렇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나이키 신발을 굉장히 특히나 남중생, 남고생, 남초, 남중, 남고생들이 특히나 그러죠. 막 그 조던의 그 나이키 신발을 막 구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리고 반에 그 잘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 막 되게 부러워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초중고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 아무리 그 NBA를 좋아하더라도 조던은 이미 은퇴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요즘에 마이클 조던의 그 조던 얘기가 중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마이클 조던이 신고 나오는 나이키 신발이 뭐가 나오고 그게 뭐 누가 그걸 신었고 얼마고 뭐 그 엄청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이슈가 없어요. NBA 인기도 떨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그 D2C라고 다이렉트 투 컨서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죠. B2C 뭐 C2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B2C, 비즈니스에서 컨서머로 가는 그거 아니면 요즘에 이제 다큐멘터리 봤더니 알리테무의 공습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알리테무 굉장히 많이 시키시는 분이 나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면은 만약에 그거를 사가지고 AS 하거나 버리는 값을 치고라도 그걸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발암물질은 두 번째로 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의 공습이 예전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알리테무 같이 더 그냥 완전 싸게 후려치는 때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키는 이제 과거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마이클 조던이 신던 신발이고 그때 아디다스를 이겼고 한동안 계속 나이키는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그 모델이 뭔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에서 달려든다. 약간 콧대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아마존에 들어가, 네이버에 들어가, 뭐 알리테무는 너무 심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는 경쟁이 아예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왜 팔아야 돼? 거기 입점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나 네이버에. 근데 우리 나이키인데? 우리는 나이키인데 왜 굳이 우리가 넓게 알리려고 아마존에 들어가야 돼?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매장이 여기 있어도 멀리 버스 타고 옛날에 어렸을 때 곤지암에 나이키 뭐 있다고 해서 버스를 몇 번 갈았다고 갔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존하고 공급 중단을 했어요. 근데 나이키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나이키 그냥 어플 만들어가지고 글로 찾아오겠지. D2C. 요즘 유행하니까. 다이렉트 투 컨서머가 유행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웬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이라는 그 젊은이 어떤 세대의 구분이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보통 뭐 중고생부터 20대, 30대 초반 그 정도까지 30대 초반 뺄까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아니 뭐 우리는 그 세대도 아닌데 우리가 왜 나이키를 굳이 찾아가야 돼?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나이키를 그렇게 비싸게 살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지금 붕 떠버린 거죠. 아마존을 버렸는데 D2C를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이 안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지금 뭐 인터넷 플랫폼에 공급하는 그 공급 중간 라인들이 다 버려진 거예요. 지금 중간 라인들이 다 버려졌어요. 그 결과가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납품을 하는데 중간에 공급해주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사장님들이. 그 소사장님들하고 인연이 절단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플 만들어서 나이키 어플로 다 찾아올 건데 그런 분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런 분들 인연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 레비뉴가 2023년도 4분기 실적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 줄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크기는 아직도 커요. 아직도 저기 분기당 12.6일, 분기당은 아닌데 대충 한 분기에 요 정도 번다는 거예요. 지금 12.6일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아직도 절대적인 건 많이 벌어들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순수익 1.50 빌리언 달러, 45% 일단 증가를 했네요. 2023년도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이거를 나눴더니 당연히 여기서 1.50이 45%가 늘었으니까 그걸 나누니까 주당 0.99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그 조정한 거 있죠? 조정한 거를 했더니 1.1%가 늘어서 5.63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아, 이건 그로스 프로핏이네요. 성장 이익이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저겁니다. 매출액이 줄었다. 그리고 그 매출액이 줄은 것도 컨센서스 하회를 했어요. 지금 어디에서 줄었나 봤더니 당연히 나이키는 일단 신발입니다. 뭐 나이키 옷을 추리닝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비중 자체가 거의 70% 가까운 게 지금 풋웨어예요. 근데 그 풋웨어에서 매출이 레비뉴 믹스 매출이 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신발이 지금 나이키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사러 가서 그 매장에서 신발에 맞는 예쁜 옷이 있으면 옷까지 덤으로 사오잖아요. 근데 신발을 사러 안 가버리니까 옷도 그냥 안 되는 거죠. 옷만 따로 사러 가진 않거든요. 그 옷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의 옷을 사지. 그래서 어페럴 부분은 3%가 늘었습니다. 살짝 늘었죠. 그리고 이카이프먼트, 용품 같은 건데 뭐 이거는 적잖아요. 뭐 나이키 뭐 손목밴드도 있을 수도 있고 헤어밴드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이키 뭐 그려진 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4.6%로 너무 매출 비중이 적어서 여기서 아무리 이카이프먼트가 34% 성장해봐야 전체 매출에 영향 미치는 비중 자체가 적어서 이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거를 커버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줄어든 지역을 보니까 늘어난 데는 유일하게 뭐 이런 데잖아요. 에이펙이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차이나.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나이키를 의외로 요즘에 테슬라 들어오죠. 테슬라 전기차나 미국의 나이키나 이런 것들을 중국 애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거창호 열풍이 커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다가 애국주의를 계속 심어. 애국주의 너네 애국해야 돼. 애국하려면 뭐 해야 돼? 국산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애들한테. 너네 중국 우리나라들 중국산 써야 돼. 계속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삼성전자, 갤럭시폰, 뭐 우리나라 현대차, 미국 테슬라 안 쓰고 자기네 나라 핸드폰, 자기네 나라 전기차, 자기네 나라 옷 쓰는 거예요. 옷, 저기 뭐 신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늘었으나 충격적으로 본진이 준 거죠, 본진이. 미국이 1% 줄어버린 거죠. 미국이 1%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매출 믹스에서는 푸데어가 줄었다.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컨센서스 만약에 상회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낮게 나와도 시장 예상치 대비를 뛰어넘는다면 그나마,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 눈높이 자체가 낮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그 정도를 뛰어넘는 정도로 선방을 하면 그래도 선방했네 하겠잖아요.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보죠. 시장의 눈높이가 어땠나? 나이키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요거 먼저 보죠. 자, 지금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먼저. 에버리지가 92.48인데 지금 이게 평균이 92.48이잖아요. 지금 이 주가 수준부터 30%를 올라야 겨우 컨센서스 평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볼까요? 투자 의견. 예, 투자 의견 모더레이트 바이. 투자 의견도 보시면은 모더레이트 바이는 모더레이트 바이인데 솔직히 모더레이트 바이에 겨우 살짝 걸쳤어요. 왜냐면 여기에 바이가 13인데 홀드가 1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덜한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중립이 거의 매도죠. 우리나라는 함부로 매도 의견을 못 내. 매도 의견 나오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와, 매도 의견 나왔다. 왜냐면 중립 의견만 내도 매도 의견으로 대체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매도를 내버리면은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방문했을 때 너 저번에 우리한테 투자 보고서 매도 의견을 쓴 애널리스트 아니야? 우리 의견 안 줘. 이렇게 돼. 우리 자료 안 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게 덜하니까 공매도 리서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17홀드라는 건 그러면은, 그쵸? 매도 의견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모더레이트 바이 겨우 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의견도 별로 안 좋죠. 자, 이 그 어닝 컨센서스들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다르군요. 자, 이건 아까 전에 그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왜 미국을 주로 봤느냐? 노스 아메리카가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그레이트 차이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차이나가 3% 늘었잖아요. 하지만 차이나의 매출 비중은 아직 적기 때문에 전체의 그 매출 비중 하락을 커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아예 그 자기네 걸 다 버리고 일로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이 미국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내역은 요건 나온 겁니다. 푸드웨어가 가장 절대적이다. 그렇죠? 요건 나온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충격적인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분기. 여기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분기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기로 제가 버튼을 옮겼다는 얘기죠. 해 단위가 있고 분기별이 있는데 일단 분기별로 보시면 여기 Q가 나오니까 분기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도 1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출액이 4분기를 발표했는데 3분기가 어닝 쇼크예요. 빨간색이죠.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낮았어도 어닝 서프라이즈만 됐는데 낮았어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세 번이 빨갛다. 네 번 중에.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닝 밑에 바로 여기 붙였습니다. 어닝은 그나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한다고 했죠, 지금. 왜냐면 나이키의 전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이 매출이 더 중요해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업의 사세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사세가 기운다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많이 팔고 거기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를 줄여나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거 아니면 둘 다 상승하는 이게 최적인데 지금 일단 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매출을 올리는 데 일단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디즈니랑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디즈니 했죠. 디즈니가 계속 PC주에 젖어서 뭐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세가 기우니까 옛날에 그만두신 은퇴하신 분 밥 아이거를 다시 데려왔어요. 아직 효과는 없죠. 주가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은퇴해서 해변에서 쉬고 계신 분을 다시 불러왔어요. 옛날에 미국 그 지사를 담당하셨던 미국 판매를 담당하셨던 부분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아직 시간은 짧지만 어쨌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해 단위로 한 겁니다. 연 단위로 한 건데 연 단위로도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2023년도 작년에 매출이 어닝 4분기를 다 합쳤더니 어닝 쇼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3년 동안 늘고 있다가 늘고 있는 그 추세 속도도 줄었고 그것도 컨센서스 하회가 돼서 빨간색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여기 지금 이익은 아까 전에 4분기가 다 이익이었으니까 1년으로 쳐도 아직은 저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3년 연속 늘다가 꺾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래서 왜 꺾였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차트가 자, 일봉으로 보면은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떨어졌는데? 자, 근데 이 모습이 주봉 월봉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이겠죠, 이제? 주봉 월봉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가 위험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한번 떨어져서 저점이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급락을 했다가 겨우 살렸던 지금 거기를 깼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저점을 깬 거죠. 이 전저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그 밑에는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자, 얼마나 열려 있나 봅시다. 월봉으로. 자, 저기 지금 장대 음봉이 위험한 게 그쵸? 보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2022년도 초반에 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잘 보시면 어디 저점이랑 연결되냐면은 여기 2020년도 여기 있죠. 2020년도 밑꼬리 살짝 보일지 모르겠어요. 밑꼬리가 여기까지 여기 바로 그때예요. 코로나 때 3월 달에 찍은 저점이에요. 근데 이 몸통으로 보자면 여기거든요. 여기죠. 2020년 코로나 때 몸통 시작가에 저점하고 2020년에 한번 여기 살렸던 저점 거기가 깨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말 유의한 곳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위기가 있었고 그게 어쨌든 저점으로 작용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두들기고 있는 거죠. 꽤 약해져 있겠죠. 여기를 한번 두들겼으니 매물벽이라고 하는 거 지지벽이 살짝 깨졌겠죠. 근데 두 번을 때려요. 두 번째, 그리고 강하게 뚫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이러면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는 우리가 신발을 신을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 때 주가가 가장 뜬 신발 업체가 크록스예요. 집안에서 크록스를 신고 그냥 잔디밭 갈구기 하고 동물들 사가지고 동물 길렀다고요, 미국인들이. 근데 그때 주가보다 밑으로 간다고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집에서 격리당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기가 만약에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럼 코로나 때 신발 안 신고 나갔을 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마음대로 나가고 공원 가고 여행 갈 수가 있는데 나이키를 안 신는다는 거죠. 뭐를 신느냐, 젊은 사람들은 호카를 신고 있습니다, 호카. 그래서 데커 아웃도어 주가가 저렇게 크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자,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들의 트렌드를 따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이클 조던을 아무리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도 신발장에 예쁘게 전시만 해놓고 팔기는 하는데 나갈 때는 다른 거 신고 나가지, 안 그러면은 아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런닝할 땐 나이키 말고 호카 호카.